24코스 시점으로 가는 버스가 6시 5분에 오는데요. 그 전에 지난번에 먹었던 또 콩나물국밥집 가서 국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저는 정말 걷기에 진심이죠. 일찍 시작하려고 어제 무안으로 초저녁에 와가지고 1박을 묵은 거거든요. 오늘 정말 열심히 좋은 길 걸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황태로 걸었는데 오늘은 4,900원짜리 기본으로 시켰습니다. 뜨거워. 자, 지난번 버스를 탔던 봉오제 정류장 있고요. 여기 지난번에 종점 찍었던 안내판도 있고요. 봉오제 버스 정류장부터 풀통 해수욕장, 그리고 쭉 다시 해안가를 따라서 매당 노인회관까지 나이도 시음 20.5km. 오늘은 총 거의 한 40km 걸어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km를 걷고 나니까 이렇게 바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코스를 보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리본도 달려 있는데 방조제 같은 거 위를 따라서 그냥 걷고 싶거든요. 굳이 내려가고 싶지 않아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마늘을 잘 뽑아놓은 거 아니면 전 봐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양파 수확이 아니라 지금 마늘을 수확하고 계시네요. 한쪽에는 아직도 양파가 수확을 안 한 채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버리게 되는 걸까요? 오늘 참 오전 공기도 너무 맑고요.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게 걷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마늘밭에 지금 물 뿌리는 이게 도로까지 물을 뿌리게 설치를 해놨어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길밖에 없는데 일단 카메라를 끄고 저쪽으로 돌아갔을 때 차례대 안 맞게 잘 요리조리 피해 가야겠네요. 오, 나름 이 물 뿌리는 길마다 각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타이밍을 무슨 슈팅 게임 하듯이 재가지고 뛰어왔더니 거의 안 맞고 피했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걸으니까 쉴 수 있을 때마다 쉬어야 되는데 잘 안 쉬는 버릇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걷기 시작하는 24코스부터 거의 33코스까지인가? 여기 이 10여 개의 코스가 신안군의 섬들을 이렇게 육지랑 연결되어 있는 대교로 연결되어 있는 섬들을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나오는 형태예요. 또 서해에 이렇게 물이 들이차 있는 거 보는 게 오랜만이네요. 맨날 뻘만 보다가 물에 들어가서 노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보는 거는 뭔가 이 편안해지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달려있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모래사장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근데 여기가 만조되면 또 못 지나갈 것 같기도 하고 일로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물이 저기 끝까지는 물이 안 차 있는 것 같으니까 홀통 해수욕장까지 오니까 여기 캠핑장도 있네요. 여기에 화장실도 있네요. 매점,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모래사장 따라서 왔다가 길 따라서 가는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돼 있는 거네요. 홀통 유원지 지나서 직진하는 건 줄 알았네요. 여행, 등산 이런 컨셉의 유튜버들은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밝은 사람도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흉내내고 나도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감정을 늘어놓는 게 부담스럽고 싫은 분들은 구독 끊고 영상 안 보고 그렇게 되시겠죠? 계속 보면서 야, 나 너 영상 계속 보는데 왜 자꾸 징징거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라며 지금 당장 구독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워낙 정보 전달 잘하고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따라가지 않고 제 그냥 제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뭐 억지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영상이 재미가 없을 겁니다. 저는 뭐 길을 걸어도 그렇고 산을 걸어도 그렇고 일부러 무모하거나 위험한 일을 벌이지도 않고요. 성격도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길 가다 괜히 사람들한테 말 걸고 그러지도 않고요. 그냥 조용히 걷는 그런 영상들이 앞으로도 될 겁니다. 이어질 겁니다. 요것도 고구마인가? 아니라면 누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무튼 밭, 한쪽에는 밭, 한쪽에는 바다. 아주 좋은 경치입니다. 도심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도심의 고층 빌딩, 인공조명으로 가득한 야경 이런 것들. 저는 그런 것들에는 정말 관심이 없고요. 10km쯤 걷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도로를 따라 걷게 됐습니다. 어우, 이런 문구 보면 무섭죠. 옆에 차들이 쌩쌩 다녀가지고 지도 갈 때까지 계속 차들을 따라가나 했는데 다행히 여기서 우측으로 빠집니다. 관광지로 발전하는 마을 가임리로. 자, 여기도 표지판 하나 있네요. 10.7km 남았습니다. 아, 이거 양배추 밭인가 봐요. 이제 10km도 넘었고 한 번 정도 쉬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거의 막 논밭이다 보니까 햇볕을 가려줄 만한 쉼터가 드물거든요. 아까 전에 한 8km쯤 왔을 때 홀통 해수욕장 있었잖아요. 쉴 거면 그쯤에서 한 번 정도 쉬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인마을에서 뭐 쉼터는 안 나왔고요. 무한 생태 갯벌 센터가 1.7km 가면 나온다고 하거든요. 왠지 뭔가 쉴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토 갯벌랜드 건물이 보이는데 아, 지금 지도를 보니까 서유랑 길은 저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꺾어서 왼쪽으로 갑니다. 아, 갯벌랜드가 있을만 하네요. 갯벌이 진짜 이렇게 이어집니다. 쭉 갯벌입니다. 12km째 지나서 무람 마을 해변이 나왔습니다. 여기 안에서 쉴까 하고 샤시를 열어보니까 아, 먼지만 쌓인 게 좀 애매하네요. 뭐 앉을 만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차라리 여기 밑에 버스 정류장에서 쉬어야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네요. 무람 버스 정류장. 마을 해관에 할머님들이 계셔서 밖에 나와 계신 할머니 한 분께는 인사드리긴 했는데 들어가서 쉬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기는 좀 민망해서 쉬면서 먹는 거야 또 뻔하죠 뭐. 에너지바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 걸어야 되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제 한 4분의 1 온셈이네요. 이쯤 왔으면 여기가 지도가 아닐까 했는데 보니까 무안군 해제면입니다. 지도가 아니네요. 지도를 보니까 지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도 후배는 숙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걸어가서 솔섬 송도에 가야지 숙소가 두 군데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전화로 예약해뒀습니다. 마을에서 아까 10분간 휴식하고 나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지루한 길이 이어지다가 바다를 만났습니다. 뭐 지도를 보니까 여기 앞에 조금 가면 아, 만민교회가 있다고 하네요. 무안하니까 무안의 명물이 무안 단물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보셨나요? 야, 그 얘기를 하면 할 말은 많지만 잘못했다가는 유튜브 테러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네요. 5.8km 1시간 정도 가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죠. 그 다음 코스 25코스도 걸어야지 저는 오늘 하루가 끝이 납니다. 아주 조그마한 축사입니다. 어이구야, 너희들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구나. 눈도 크고. 야, 잘 있어. 20km째 걷고 있습니다. 아직 24코스 안 끝났고요. 1km 정도 더 가야지 끝날 것 같습니다. 숙소까지 가게 되면 40km 넘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가 아까 홀통 해수욕장 그쪽인가 봐요. 오, 물이 많이 빠졌네요. 이쪽엔 더 많이 빠졌고요. 갯벌이 드러났는데 무슨 잔디밭처럼 초록초록하네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서해의 갯벌이 되게 해양 자원, 해양 생물의 보고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저곳에서 산다고 합니다. 아, 이따 저녁은 그래서 지도읍에서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허영만의 식객 뭐 이런 데도 나왔다고 하는 짱뚱어 요리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한번 먹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매당 노인회관 앞에 서해랑길 안내판이 있습니다. 25코스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도 보통, 거리는 16.7km라고 합니다. 쭉 또 해안을 따라서 가다가 이거 좀 산길인 것 같은데 산길도 가고요. 그 다음에 지도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나서 지도읍 근처 신안 젓갈타운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는 뭐 식당이나 이런 것도 없어 보여가지고 오늘 점심은 굶고요. 종점 도착해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갯벌 가운데 저렇게 뭘까요? 가두리 양식장인가? 저렇게 막 기둥을 세워놓은 곳이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하는 곳인지는 문외한인 저는 모르겠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 주세요. 와, 수확한 마늘을 이렇게 쫙. 야, 우리나라 사람들 마늘의 민족이죠. 갯벌로 내려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와봤는데, 우와, 짱뚱한 새끼들인가? 막 뛰어가는 엄청 조그만 물고기들도 있고요. 우와, 뭐해?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여기? 신기해. 막 뛰어다니네. 아, 여기 편의점뿐만 아니라 식당도 있네요. 아, 네, 일단 점심 안 먹고요.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또 갓길을 가게 돼 있어서 막 덤프트럭도 많이 다니고 위험합니다. 막 갓길에 동물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도 있고. 아, 조심해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엔 역시 더위 사냥이죠. 아이스크림하고 샌드위치랑 홍차 먹으려고 샀습니다. 편의점이랑 식당이 중간에 나올 줄 몰랐어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드디어 무안에서 신안으로 넘어갑니다. 신안군 지도읍으로 여기 다리 하나 건너면 지도읍니다. 이게 다리인가 방파제인가 큰 다리로 연결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지도읍니다. 종점을 향해서는 저쪽 편으로 산 임도로 넘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산 정상까지는 안 가니까 많이 힘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이, 이놈의 접초들 때문에 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위를 아무튼 걸어가고 있습니다. 평균대 걷듯이 30km째 걷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산에 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랭글 앱에서는 이 산 이름이 따로 표시가 안 돼서 그냥 무명의 산인가 했는데, 두루누비 앱에서는 여기를 봉황산 임도라고, 벌써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와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제 산은 더 높겠지만 임도는 한 100m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늘이 많지 않은 서유랑 길에서 이렇게 임도가 짧지 않게 한 3km 정도 이어지니까 더위도 피할 수 있고 좋네요. 아, 이 갯벌이 엄청 위험한가 보네요. 와, 늪지대이므로 빠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와우, 사몽사고가 두 건? 아, 저쪽이 지도읍인 것 같거든요. 막 건물들이 보이는 게. 여기 앞에 봉구소순섬이 거북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도에서 넘어갈 수 있게 긴 다리를 설치해 놨어요. 거북섬 넘어가는 다리가 있는 시작점인데 가서 조금만 더 가면 이 눈앞에 보이는 이게 여기가 송도거든요. 제 이제 숙소 잡아놓은 솔섬 송도인데 거기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고, 그 다리 직전에 종점인 것 같아요. 25코스 종점이 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한쪽 집게만 크게 빨갛네요. 아, 얘네들이었구나.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갯벌 보면. 거북섬 넘어가는 다리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지도 갯벌 도립공원이라고 하네요. 아, 도립공원의 일부로 저 거북섬이 포함되나 봅니다. 아, 다 왔다고 알림이. 네. 어떻게 보면 거의 괴수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양새네요. 이 갯벌이 세계유산 신앙갯벌 습지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젓갈타운 있고요. 솔섬 넘어가는 다리 앞에 안내판 있습니다. 25코스 잘 마쳤고요. 여기서부터 쭉 왔습니다. 내일은 여기 부분은 건너뛰고요. 여기까지 숙소가 이쯤 어디에 있어서 여기서 요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내일은 26코스, 27코스 새벽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 여기서 탕을 먹으려고 했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휴일 날은 아닌데. 아이, 아쉽네요. 그럼 어디서 먹어야 되지? 하나로마트 쇼핑하러 왔습니다. 하나로마트 바로 앞에 CU 편의점도 있고요. 일단 마트가 궁금해서 이리로 와봤습니다. 하나로마트 갔다가 딱히 살 게 없어서 음료수만 사가지고 맞은편 CU 편의점도 갔다가 지금 근처 식당을 왔습니다. 늦은 점심 겸 저녁이 되겠네요. 전복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그냥 배고프고 그러니까 먹었는데 두 번은 안 갈 것 같은 그런 집이네요. 숙소까지 큰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숙소를 향해서 가는 이 길도 지금 서해랑 길입니다. 29코스가 송도도 지나고 중도도 지나서 한 바퀴 돌아서 나올 때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송도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교를 건너서 3km가 아니네요. 1.5km 정도만 큰 길을 따라서 쭉 오면 제가 예약한 오늘의 숙소 모텔 1번지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묵고 내일 동틀 무렵 일찍 일어나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 27코스까지 내일은 약 30km 정도를 걷도록 하겠습니다.